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리 회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불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불이다 라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인 방법이고요. 영국의 수학자 불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건데요. 거짓은 0으로 표현하고요. 참은 1로 표현하게 됩니다. and다, or다, not이다 라고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두 개의 데이터, and와 or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어쩔 때 참이 되고 어떨 때 거짓이 될까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다 그러면 우리가 A다, B다 라고 마련을 할 거고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의 2승, 네 가지의 결과가, 네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라고요? 0이다, 1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둘 다 0일 때가 있겠고 A가 0이고 B가 1일 때가 있을 거고 A가 1일 때 B가 0, 둘 다 1일 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와 AND를 하시오, B하고 이런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AND다라는 것은 둘 다 1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또 O하다 라는 것, A와 O와 B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이르면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1, 1, 1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AND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A와 AND를 하세요 라고 할 때 A와 B의 AND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오아는 A와 B의 오아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not A를 표현해 볼게요. not A다, not A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기호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not이라는 것을 직접 써 보도록 할게요. not A다 라는 거예요. A의 반대다. A가 0이니까 0의 반대는 뭐죠? 0, 1. 0의 반대는 1, 1의 반대는 0, 1의 반대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라는 거죠. 자, 그리고 AND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뭐뭐 이고일 때 표현을 하고요. OR는 뭐뭐 이거나 또는 뭐 또는 얘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문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전구 배웠죠. 그래서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가 전구가 반짝반짝 하려면 1번과 2번이 모두 닫혀야지 반짝반짝 거린다. 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1로 보는 거죠. 오화 조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구가 반짝거리려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스위치가 닫혀도 불을 반짝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불대수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법칙이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법칙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 가능합니다. A 더하기 B를 A와 B를 하나, B와 A를 하나 결과가 같고요. A and B를 하나, B and A는 같습니다. 수학과 마찬가지가 되죠.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를 먼저 하나, 이렇게 가로를 먼저 하나, 네, 괜찮다라는 거죠. 결과는 같다. BC의 AND를 먼저 하나, AB의 AND를 하나, 먼저 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분배 법칙은 이렇게 배분 법칙을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A and B, or A and C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A와 B and C가 있었을 경우에 일반 수학에서는 안 되지만 부울대수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배분법칙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and A와 C가 결과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간략화 연습을 할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간략화를 할 때는 어떤 누군가를 1이나 0이나 빨리 만들어줘야지 간략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A와 A는 A다. 두번 있는 거한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보수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A와 A의 바다, A와 A의 바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자, A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0 아니면 1이죠. A가 0이면 A 반은 뭐죠? 1이죠. A가 1이면 A 반은 뭐죠? 0이죠. 이것의 오화. 오화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결과가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거죠. A and A 반은 무엇일까? A and A의 반은 A는 0 아니면 1이다. 0이면 A 반은 1이고 1이면 0이 되겠군요. 그것의 and는 둘다 1일 때만 1이니까 얘가 0이 되겠고 얘도 0이 되겠군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A와 0은 무엇일까? 지금은 여러분과 하나씩 해보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빠르게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A가 0 아니면 1이다. 0, 5와 0은 0이고 1, 5와 1은 A, 0, 1이다. 1, 5와 0은 1이다. 결과가 뭔가요? A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A, 5와 0은 A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A, 5와 1은 5하다라는 것은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죠. 근데 이미 여기가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무슨 값을 값든지 간에 결과는 1이다라고 보겠죠. And는 어때요? 둘다 1일 때만 1이죠. 근데 이미 여기가 0이 있어버리니까 결과가 뭐겠습니까? 0이 되는 거죠. A and 1은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0 아니면 1이죠. 만약에 A가 0이다. 그럼 결과는 뭐죠? 0이 되는 거죠. And는 둘다 1일 때만 1이니까 1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어때요? 무슨 값하고 같아요? 바로 A 값과 같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A와 0 네모. 다 이렇게 딱 쳐놓고, A와 1은 네모. 자, A and 0은 네모. A and 1은 네모. 해서 여기다 각각 답을 적어보세요. 자, 드 모르강의 법칙 중요합니다. 드 모르강의 법칙은 A와 B의 반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각각의 바, A의 바, O와의 반대, B의 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AND도 마찬가지예요. A의 바, 네, AND의 반대, O와 B 바 이런 식으로. 네, 복원법칙이다. A 바의 반은 뭘까? 여러분이 자리에서 뒤돌아섰다가, 자,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요? 원래 자리가 되죠. 그래서 A 바의 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 바의 반은 결과가 무엇이다? A다라는 거죠. 자, 논리식을 간소화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와 AB의 결과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A and 1은 무엇이죠? A죠. 예, 봐보세요.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0 아니면 1이고, 0과 1의 AND는 0이고, 1과 1의 AND는 1이에요. 그래서 결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소화하기 저, 건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A and 1, O와 A, B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로 묶어서 1, O와 B로 처리를 해버리고, 1, O와 B는 뭐가 되나요? 하나라도 1이면 1인데, 이미 여기에 1이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 A가 나올 수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이 A와
AB와 AB의 발을 간수화를 해보자. 공통인수 A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얘를 A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AND1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AND1은 A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간수화 처리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자, A and B, OR, A, B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 A로 묶어가지고 1, OR, B, OR, B의 바가 되는군요. 하나라도 1이면 1인 것이 OR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OR니까 얘가 1이 되어서 결과 A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A, B의 바, OR, A, B는 뭐가 될까요? 공통인수 A로 묶어주면 A로 묶어서 B의 바, OR, B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나요? B의 바, OR, B다. 얘가 0, 0일 때 1이고 1이면 0이다. OR 조건이니까 하나라도 1이면 1이다 해서 얘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A가 나오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3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A 바의 B, OR A, B의 바, OR A, B는 무엇이 될까요? 자, 공통인수로 우리가 이제 묶어 가줘야 되겠는데, 여기를 봤더니 공통인수 A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바, B, OR에서 A로 묶습니다. A로 묶어서 B의 바, OR B로 하는 거죠. 이게 뭐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A 바에 B, OR A가 남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배분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분 법칙, 이렇게 배분 법칙을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A, OR A의 바. 이렇게요. 그다음에 A, OR B.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려요? 1이 돼버리죠. 그래서 A, OR, B의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A, 바, B, 바, 와 A, B의 바, 와 A, B는 무엇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자, 앞에 있는 수식과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걸로 공통인수를 묶습니다. 물론 여기서 B바를 먼저 묶어도 되는군요. 그러면 B바, OR, B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돼버리죠. 그래서 A바, B바, OR, A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분법칙 써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분법칙 씁니다. A, OR, A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배분법칙을 쓰세요. A, OR, B의 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1이 돼버리니까 결과는 A, OR, B의 바가 남겠군요. 라는 거죠. 자,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OR, B, OR, BC가 있다. 그럼 이거를 A, OR, B, and 1, OR, BC로 바꿔버리는 거죠. 얘를. 자, 계속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A, OR, B로 묶어서 1, OR, C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1인데 얘가 이미 1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A, OR, B가 남겠군요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간략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A, OR, BC, OR, BC의 발을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봤더니 B로 묶음 처리가 되죠. 그래서 A, OR, B, C, OR, C 바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A, OR, B다라고 보겠죠. 자, 다음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간략화를 시킬 수 있을까? A, B, OR, A, B의 바, OR, A 바, B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간략화를 해가면 되겠죠. 묶음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공통인수 A로 묶을 수가 있죠. B, OR, B의 바다.
그리고 에이바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되나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와 A바B가 되겠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배분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 법칙 하면 A와 A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이렇게 배분 법칙 쓰니까 A와 B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일이 돼가지고 결론은 A와 B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A와 B의 방, A와 B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배분 법칙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배분 법칙이 가능하죠. 그래서 A와 AB 이렇게 하나 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배분 법칙, 이렇게 배분 법칙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B바 A와 B의 바 B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로 풀릴 것이고 B와 B, 아니 B and B의 바, B의 바 and B는 뭐가 되나요? 바로 1이 되는 건가요? 0이 되겠군요. 자, 헷갈리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B, 바, B. 0이면 1, 1이면 0이잖아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항상 0이 되는군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예쁘게 쓴다면 A와 AB와 AB의 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묶어버리기 위해서 이 A에서 A1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본인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 수가 있겠군요. 공통인수 A로 묶어주면 1와 B, 5와 B의 바다 이렇게 보겠죠. 자, A부터 A까지가 뭐가 됐나요? 1이다. 그래서 결론은 A만 남군요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A까지가 왜 1인가요? 오화 조건은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근데 이미 여기에 1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볼 필요 없이 결과가 1이겠군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바, 예, B바, 와 A바, B, 와 A, 와 A, B의 바. 자, 이거를 간략화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일단은 변수를 하나씩 없애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통인수 A바가 있고요. 자, 공부를 좀 꼼꼼히 하는 학생은 여기서 바로 네, 찾아낼 수가 있겠죠. 두 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A1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능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바에 공통인수를 묶어서 B의 바, B.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공통인수를 묶어서 1, 5와 B의 바. 얘가 1이 되는 것이고 얘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A의 바,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1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1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B와 AB의 바, AB, 자, 이거를 이제 관략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와 A, B의 바, O와 B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O와 A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내니까 A, O와 B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항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A의 바, BC와 A의 바, BC의 바와 ABC의 바와 ABC.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간략화를 어떻게 시킬까? 우리가 변수를 한 개씩 없어가야 되니까 공통인수를 변수 두 개짜리를 찾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A바 B로 묶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AB로 묶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A바 B에 C와 C의 바, AB에 C의 바, O와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는 것을 다시 한번 쓰면 A와 B, O와 A, B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뭐가 보이나요? B가 보이죠. 그래서 B로 묶습니다. A의 바, O와 A. 그러면 얘가 다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B가 남겠군요.
자, 세 개의 항자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네. A, B에 바, C에 바. A, B에 바, C와 A, B, C와 A, B, C에 바가 있다. 자, 여기서 공통인수 묶어줘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A, B에 바 묶어주면 되겠고, 여기서 A, B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A, B에 바, C에 바, 와, C, 그 다음에 A, B에 C, 와, C에 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1. 그래서 남는 것은 A, B에 바, O와 A, B가 되는군요. 자, 여기서 공통인수 A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A로 묶어서 B에 바, O와 B. 얘가 뭐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학에서는 안 되지만 여기 부울대수에서 되는 게이 상태가 나왔을 때, 자, 더 이상 간략화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배분 법칙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배분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요. A와 A의 바가 하나 되는 거고, A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되어가지고 남는 것은 A와 B가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네. AB와 AB의 바와 A의 바, B의 바.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공통인수 A가 보이죠? 그래서 B와 B의 바가 되는 거고, A에 봐, B에 봐. 그럼 얘가 1이 된다. 그럼 지금 남는 게 A와 A 봐, B가 남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배분 법칙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와 A에 봐 하고 A와 B에 봐가 되는군요.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와 B에 봐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대수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식이 주어졌을 때 간략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해 주면 되겠습니다.